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귀여운 판다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제목 자체가 World's Cutest Daycare라고 되어있네요. 세계에서 제일 귀여운 daycare 이게 뭘까요? What's the most lovable black and white land animal you can think of?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 black and white, 흑백으로 되어 있고 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장 사랑스러운 동물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건 뭐가 있나요? The giant panda, of course. 물론 거대한 판다 곰이 되겠죠. These treasured animals native to southwest China are highly endangered. 이 너무나 소중한 판다라는 동물들은요, 원래 중국 남서부 지방에서 이제 유래한 동물인데요. 안타깝게도 상당히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하네요. With populations that last than 2000, what is China's solution? Since 1987, panda daycares have bred and taken care of these furry little creatures in the city of Chengdu라고 했습니다. 자, 2,000마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00명이라고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2,000명도 안 되는 수준의 지금 그 판다의 개체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국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1987년부터 판다 데이케어, 우리가 마치 아기 돌봐주는 데이케어가 있는 것처럼 판다 데이케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귀엽고 뽀송털이 뽀송뽀송한 이 아이들을 청두시에서요, 중국의 한 시에서 이제 그 브리드하고 이렇게 키우고 그렇죠. 이제 번식을 시키고 또 잘 보살펴서 이들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명 판다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ir goal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pandas, of course. Endangered animals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수를 빨리 늘리는 것이 되겠죠.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판다의 수를 늘리는 거고요. Here, they take naps in cribs just like a newborn baby. 우리가 daycare center의 베이비들처럼 막 태어난 신생아기처럼 이곳에서 이렇게 그 우리 애들이 자는 그곳에서 그런 그곳에서 판다도 판다곰도 애기곰도 잠을 자고 뭐 잘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요람 같은 곳에서요. 이렇게 해서 판다의 개체수가 잘 늘어나서 endangered animals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배열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흑백의 육지동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 흑백의 육지동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스러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So what's the most lovable black and white land animal? 좀 다소 긴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you can think of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개체수가 2,000마리의 미만인데요. 중국의 개체가 무엇일까요? So with population at less than 2,000, 자 2,000마리보다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수준의 인구, 그죠? 이 수를 갖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죠. 자, land, animal, care, and furry 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A부터 볼까요? Pet owners have no problem spoiling their friends. 뭘까요? 자, 이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pet owners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그 furry friends라는 건 뭘까요? 이 dogs or like cats, they have like fur, right? 이렇게 털이 이렇게 곰실곰실한 자신의 이 친구들, 즉 pet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그들의 그냥 막 이렇게 응석을 다 받아주느라고 그들의 그런 습관을 갖다가 이렇게 응석받이로 만들어버리는 스포일이라는 거는 뭐죠? 이렇게 망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걔들을 다 받아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because they just love them, right? Number B. Kids can explore everyday situations in a safe environment with animal friends. 그렇죠. 안전한 환경 가운데에서 매일의 그런 상황들을 탐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동물 친구들과 함께. 자, 동물과 함께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